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체스 연맹 그랑프리 준결승 1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그룹의 승자 웨슬리쏘가 D그룹 승자인 아민 타바타바이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웨슬리쏘가 먼저 백으로 경기를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D4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경기는 퀸스 갬빗 거절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D5로 밀고 나오면서 일단 폰 긴장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웨슬리쏘가 상대 폰을 곧장 잡아요. 이렇게 되면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가고 잘 알려져 있는 칼스베드 포지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백이 C폰을 잃었고, 특히 이제 E폰을 잃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폰그 구조에 좀 이제 불균형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요. 백 입장에서는 E폰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은 이제 불편해지고요. 혹은 이제 C5로 밀고 나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폰이 올라와서 교환되고 나면 이제 백이 고립된 폰을 갖게 돼요. 요 폰이 지금 중앙에 딸랑 남게 되니까 요게 지금 약점인데다가 그 앞에 있는 칸까지도 이제 약해지는 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흑도 C5로 밀고 나왔을 때 이렇게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흑이 여기서 이제 고립된 폰을 갖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장기적인 이제 구조적인 약점이 되는 거니까 백도 흑도 서로 간에 E4 그다음에 이제 C5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백은 비숍부터 밖으로 꺼냅니다. 일단 E3 하기 전에 비숍을 일단 폰 구조 바깥으로 꺼내는 모습이고 지금 나이트가 또 핀에 걸렸으니까 이제 D5 폰에 대한 또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C6로 일단 폰을 수비를 하고 갑니다. 메인 라인은 이제 비숍을 E7 칸에 배치해가지고 요 핀을 푸는 게 이제 흑의 좀 메인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에서는 타바타바에이가 이 비숍의 전개를 조금 이제 좀 늦추면서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폰으로 일단 먼저 수비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퀸이 C2칸 배치되면서 흑의 이 밝은색 비숍이 전개되지 못하게 먼저 막아요. 지금 흑이 잡고 있는 이 E4칸을 이제 비숍까지 나오게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이 E4칸을 좀 내주면서 일단 이뭐 후에는 이 핀이 풀리고 나서 나이트가 전개된다거나 이제 요런 플레이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 전개를 막기 위해서 퀸부터 배치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비숍 한번 공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이 E6칸에 배치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백도 폰 구조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괴물들 전개하는 과정에서 백이 여기서 F3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준비된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이 E4 전진이 이제 백이 좀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이 교환됐을 때, 여기는 이제 폰이 고립된 폰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제 중앙을 잡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F3로 일단 보여준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킹사이드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약점이 일단 생겨나요. 자, 그리고 흑이 좀 반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납니다. 자, 흑이 비숍부터 D6칸에 배치하고 나서 바로 다음 수에 C5로 밀고 나오죠. 자, 지금 백도 E4가 좀 쉽지 않다 그랬고, 흑도 C5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이폰 구조가 좀 변했기 때문에 이제 흑이 C5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 폰이 F2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폰그 이제 긴장이 사라지고 이제 흑이 고립된 폰을 갖게 되는 건데 백이 F3를 두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폰이 서로 간에 교환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E3 폰이 더 이상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흑이 고립된 폰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흑이 이제 E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E3를 공격하면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요건 이제 흑이 브레이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요 폰을 일단 잡기가 좀 껄끄럽죠? 잡게 되면은 일단은 상대한테 고립된 폰을 줄수 있긴 하지만 자신의 폰이 일단 좀 약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뭐 이후에는 퀸까지 와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캐슬링 되고 나면 이제 룩이 E파일 배치되면서 이 E3에 대한 강한 이제 막강한 공격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폰이 F2에 있었다면 이게 안 됐을 텐데 지금은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었다. 자,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먼저 폰을 잡지 않고요. 자,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이 C4로 일단 전진하면서 비숍을 공격하는데 지금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여기는 F5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숍이 F5 갔을 때 이러면 이제 그 밝은색 비숍 교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 밝은색 비숍이 나쁜 비숍이기 때문에 요 비숍 교환 자체는 좀 이제 반갑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 C5 일단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C4까지 전진하면서 이 퀸사이드 쪽에서는 3대2의 폰그 우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비숍 교환까지도 자신이 좀 유리하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일단 캐슬링 마무리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퀸이 요 핀에서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웨슬리스가 상대 비숍을 먼저 잡아내죠. 그러니까 백의 지금 메인 전략은 결국은 이제 E4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E4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비숍과 퀸의 연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흑이 그냥 비숍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퀸이 요걸 대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되고, 이러면 이제 백의 전진이 좀 실패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원했던 거는 이제 상대가 잡고 나서 이제 중앙을 잡는 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더블폰이 생기고 나면은 오히려 흑이 지금 이 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좀 반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숍부터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포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흑이 무난하게 퀸으로 요 비숍을 잡는다 그러면은 비숍부터 빼가지고 일단 이두칸 지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 끌고 와가지고 이제 백은 2포 전진에 집중을 할 거예요. 뭐 룩이 와가지고 막는다 그러더라도 룩이 오고 나서 나이트 G3까지 한다 그러면 이 2포 전진 자체를 일단은 그 원천 봉쇄하기는 힘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은 이제 다른 쪽에서 반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퀸 사이드 쪽에 3대2의 우위가 있으니까 뭐 A6하고 이제 B5하고 뭐 이제 B4까지 전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나이트가 배치되고 나서 이제 흑은 B5로 밀고 나오고 백은 이제 E4로 올라가는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타바타바A가 여기서 이걸 폰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 양상 자체가 좀 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백의 2포 전진이 좀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냐면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이제 중앙을 잡아도 흑한테 지금 2폰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흑이 뭐 E5 같은 수로 여기서 이제 백의 전진 자체를 좀 막아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옵션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흑이 이제 A6하고 B5 하는 이 퀸사이드 쪽 확장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기죠. 자, 그렇다고 지금 2폰으로 이제 대접은 게 일단은 그럼 흑한테 좋기만 한 거냐? 자, 그건 좀 아닐 수 있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F폰이 사라졌기 때문에 킹이 좀 노출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당장으로서는 이 밝은색 비숍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일단 밝은색 칸을 좀 백이 좀 적극적으로 노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는 킹이 조금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2포 전진이 조금 덜 매력적으로 된 상황에서 여기서 웨슬리 스톤은 퀸 사이드 쪽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퀸 사이드는 흑이 좀더 폰이 많은,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격 자체는 마이너리티 어택이라고 볼수 있는데, 백이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B3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를 앞에서부터 공격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B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 이제 백이 먼저 잡고서는 흑이 이제 D폰으로 대잡는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2포 전진이 좀 가능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폰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2대1의 우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제 백이 중앙 확장을 할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왜 A4부터 먼저 올리느냐? 요거는 이제 이후에 뭐 B파일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흑이 B6 같은 수를 막게 되면은 결국은 A폰 전진이 필요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장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거고요. 뭐 요걸 지금 막기 위해서 흑이 뭐 A5로 이제 둔다. 이렇게 되면 이제 B5 칸이 매우 약해지는 거니까 나이트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거는 이 퀸사이즈 싸움을 백이 조금 더 괜찮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6부터 하고요. 뭐 이후에는 B5까지 전진하려는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B3로 앞에서부터 본 구조를 일단 무너뜨리게 되죠. 자, 룩이 와가지고 일단 C파일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도 B파일에다가 힘을 집중을 합니다. 지금 서로 간에 일단은 그폰 긴장이 있는데, 먼저 잡아주게 되면 상대 룩에 이제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긴장만 유지한 채로 일단 이쪽에다가 기물들을 집결을 시키죠. 자, 이제 흑도 비숍을 배치를 했고, 백도 비숍을 끌고 와서 여기는 C3칸을 수비를 합니다. 흑은 여기서 나이트를 B6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지금 흑이 원하는 거는 나이트를 C4칸에 이렇게 전초기지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제 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이 나이트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당장에 지금 나이트를 위협하기에는 지금 비숍이 A5칸을 지켜주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를 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트가 C4칸에 안착하는 거를 좀 백이 막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웨슬리스톤은 여기서 거의 30분을 투자해서 퀸을 A2칸에 배치합니다. 자, 이거는 상대 룩에 대한 위협에서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A5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타바타바에이는, 자, 룩을 F7칸에 배치해요. 이건 지금 B7칸도 수비를 하고, 왜냐면 지금 B파일에서 이제 폰 교환되고 나서 열리고 나면 이제 폰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비하고, 동시에 지금 룩까지도 C7칸에 끌어오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일단 나이트를 확실하게 C4칸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비숍과 나이트 한번 교환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걸 뭐 나이트를 되잡는다 이렇게 되면 그냥 폰 교환해주고 나서 그 다음 나이트가 이렇게 딱 C4칸 자리 잡고 나면 이 B7 폰이 지금 걱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흑도 똑같이 지금 여기 있는 E3 폰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흑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백이 나이트를 치워가지고 룩으로 이제 측면에서 수비한다 그러면 흑도 똑같이 B6 하면서 이렇게 일단 지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나이트가 있는 한 요거는 이제 흑이 괜찮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룩을 전개하면서 일단 그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됐고, 자, 그러니까 백이 먼저 폰을 교환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냥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 나이트 심는 게안 되는 게, 여기서 그냥 백이 이 나이트를 먼저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서로가 그냥 나이트를 교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백이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잡았을 때 룩으로 되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백이 이제 A5로 이 나이트부터 몰아내죠. 그러니까 흑의 룩이 지금 C4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걸 노려가지고 지금 나이트를 위협하는데 여기서 근데 타바타베 A가 조금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이제 나이트는 C4칸에 가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B6칸이 뺏기긴 했지만 결국 이 나이트가 D6에 가게 되면은 얘가 또 이제 C4칸을 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트가 C1칸 갔다가 이렇게 돌아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죠. 그러니까 당장에 상대 일단 나이트를 제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트를 일단 뒤로 돌려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좀 가능은 했는데 여기서 나이트를 앞으로 꺼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 입장에선 땡큐죠. 나이트가 C4칸에 안 가고 A4로 온다고? 그럼 나랑 교환하자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교환이 일단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흑이 이 C4칸에 나이트를 좀 배치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퀸까지 이제 전부 다 교환하는 거는 이 엔드게임 자체가 백한테 좀 좋거든요. 지금 백의 폰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흑의 이 B7 폰이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룩이 뭐 F2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블링이 되고 나면 요 폰이 이제 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흑의 나이트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칸이 없습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E8 갔다가 D6 나와서 C4칸 이제 가고 싶을 텐데 이제 뒤로 기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백의 룩이 그냥 B6 와가지고 이걸 막아버릴 거예요. 이후엔 이제 룩까지 배치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폰이 하나 잡히면서 요건 이제 엔드게임에서 백이 좀 잡아가는 그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바타베 A가 퀸까지 교환하진 않고 자 룩으로 이 나이트를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슬리수가 퀸을 D2칸에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A5 폰만 잘 지키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확실히 유리함을 잡는다. 자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 퀸과 비숍이 또 교대를 했어요. 자그 말은 여기는 이제 비숍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비숍이 딱 G3칸만 간다 그러면 룩이 이렇게 참가하는 그러니까 오픈 파일로 오는 요것도 저지할 수 있고 그다음 후에 나이트가 이제 기동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D6칸도 비숍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퀸을 이용해서 A5를 일단 지켜놨고 그러니까 비숍 나가고 나면 이제 백의 룩이 이제 오픈 파일로 일단 공격을 시작을 하겠죠. 자 룩부터 C7칸에 배치를 하고요. 타바타바에는 그냥 폰을 희생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기물이 계속 묶이는 거는 이제 흑한테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이제 곧장 룩을 일단 C6칸에 배치해서 일단 오픈 파일을 먼저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웨슬리수가 상대 폰을 잡죠. 체스에서는 이제 기물, 이제 폰이라든지 기물을 희생하게 되면은 이제 주도권을 일시적으로 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바타바A가 원했던 건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퀸이 딱 G6 오고 나니까 지금 룩이 갑자기 침투하는 자, 그런 위협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퀸과 연계해서 룩이 딱 C2칸만 잡게 되면 지금 상대 킹을 또 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룩까지도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의 카운터 플레이가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웨슬리스는 결코 이제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주도권을 그냥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자, 룩이 C7으로 가서 교환하자 그래요. 자, 비숍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금 룩이 침투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고요. 자, 교환되고 나서 이제 다른 룩이 와서 이제 여기 있는 C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룩 하나를 더 교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물이 교환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백이 폰을 하나 따내기도 했고 이거는 이제 백이 잡아가는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룩 교환하자고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숍부터 끌어내고 그다음에 교환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통과한 폰을 가졌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좀 힘을 좀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백이 중앙에서 확장을 시도하니까 이거는 백의 우위가 좀 확실해졌어요. 자, 킹까지 와서 폰 전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자, 비숍이 돌아와서 이렇게 일단 수비를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의 D폰이 이제 올라가면서 일단 경기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백의 폰이 이제 D5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퀸이 활동성을 갖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의 반복이 되는데 요건 이제 추가 시간을 받기 위한 반복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이 E6까지 와서 체크 걸면서 지금 나이트를 위협하니까 흑의 킹이 이제 FA칸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지금 백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비숍을 이제 F2칸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메이트 만들고 싶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이 이제 D1으로 오면서 오히려 흑이 체크메이트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딸려가고 나면 이제 흑이 이기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요. 지금 흑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게 여기 또 핀이 있기 때문에 폰이 또 전진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퀸이 이렇게 체크를 걸자니 비숍한테 F2칸 뺏기고 나면은 이제 비숍이 다음 수에 또 공격하는 게 바로 이제 가시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퀸이 D1으로 와서 일단 비숍도 핀에 걸고 일단 비숍을 위협하게 되는데 자, 킹이 F2칸으로 오고 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 킹을 좀 위협할 수 없는 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책 한번 걸지만 킹이 이제 G3까지 갖고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F2에 따라오면서 웨슬수가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지금은 흑이 경계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 지금 비숍한테 이제 퀸이 또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이제 비숍이 C5까지만 오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경계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C5를 안 내주기 위해서 뭐 가령 퀸이 이렇게 피한다. 이렇게 되면은 퀸이 이렇게 D5 오게 되면 대각선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포크 전술도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지금 흑이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고, 요걸 뭐 막기 위해서 뭐 퀸이 와가지고 이제 퀸 교환을 만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비숍이 와서 나이트를 핀에 걸어버릴 거예요. 지금 폰이 달린다 그러더라도 이게 체크랑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숍이 돌아오면서 요 폰을 일단 저지를 할 테고, 뭐 이제 킹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지킨다 이러면 이제 폰이 올라가면서 이 핀을 유지하고요. 이제 폰이 전진하더라도 체크 한번 걸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또 이제 백이 승리하는 자 그런 게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제 비숍이 F2로 오면서 웨슬수가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준결승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히카루는 마메디아로프랑 무승부를 좀 빠르게 거두면서 일단 다음날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웨슬리소는 일단 1승을 일단 따내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잡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준결승 1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준결승 2경기 가지고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